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품전인 이건희 컬렉션이 울산을 찾은 지 한 달이 됐습니다. 아직까지 관람객이 들끓는다고 하는데 침체한 원도심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 달간의 변화를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달이 지나도 이건희 컬렉션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. 평일 오전인데도 관람객들이 줄지어 입장합니다. 처음 오픈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제가 연기해서 오늘 와봤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. 전시가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시립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은 3만 5천여 명. 지난해 1월 개관 당시 방문객과 맞먹는 수치입니다. 전시가 끝나는 5월까지 방문객 10만 명 달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. 다양한 이제 보완점들을 찾아냈거든요. 동선 문제라든가 또 관람 전시 작업 해설 부분 뭐 이런 것들 계속 보완할 예정이고요.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뭐 오디오 가이드라든가. 인근 문화의 거리도 전시회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건희 컬렉션 입장권 소지자에게 20%를 할인해주는 큰애기 집도 최근 한 달 새 매출이 5배나 늘었습니다.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작은 미술관들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. 전시회를 다시 열고 아트페어를 준비하는 등 예술인들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가 나서서 지속력이 있는 어떤 그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트페어도 올해는 작은 규모이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규모로. 다만 전시회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이 여전히 부족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뒷받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.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.